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올림픽 엿새째이자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사실상 시작된 수요일입니다. 오늘 8시 뉴스는 먼저 새로 들어온 검찰 수사 내용 전해드리고 평창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검찰이 내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됐었던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입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건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에 해당된다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현석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설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뇌물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되는 다스에 미국 내 소송 비용 수십억 원을 대신 내준 혐의입니다. 다스는 지난 2003년 김경준 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2009년 미국계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프의 소송 참여 이후 140억 원을 되찾았습니다. 검찰은 이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데 누구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입돼 있지 않으면 뇌물이 아니라면서 이번 수사가 이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 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 사면과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 간의 관련성에도 주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번엔 다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사실상 100% 소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사에서는 형 이상은 회장의 다스 지분,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 정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으로 봤었는데 나머지 절반 역시, 즉 처남 김대정 씨의 지분도 이전 대통령 거라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재산 관리를 맡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검찰 조사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다스 지분은 이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과 김 씨가 사실상 절반씩 나눠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상은 회장 지분에 대해선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전 대통령 것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남 김재정 씨 지분도 이전 대통령의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재정 씨 일가 재산을 총괄 관리해온 이 씨가 다스 지분을 포함해 김 씨 일가 재산 대부분이 제3자의 것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김 씨 일가 재산 관련 현안을 청와대에 보고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지목한 제3자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사실상 100%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차명재산 관련 핵심 서류 일부를 파기한 정황을 잡고 그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08년 BBK 특검 당시에도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상은 회장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검찰은 또 김재정 일가의 재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묶여서 함께 관리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할 사람을 이전 대통령이 지정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검찰은 함께 묶여있는 그 모든 재산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모 씨가 파기한 서류에 김재정 씨 일가 실명재산은 물론
부동산 등 차명 재산까지 정리돼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서류 내용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진술한 부동산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의심되는 가평별장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가 한 꾸러미로 묶어 관리한 이 차명 재산 전체의 주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 씨를 김대정 씨 일가 재산 관리인으로 소개한 사람도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부인 권모 씨가 김대정 씨 사후 이 전 대통령이 상속이나 재산 관리를 이모 씨가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권 씨는 또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도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 역시 권 씨가 상속받은 다스 지분 등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 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동산 내역이나 상속에 대해 전혀 모르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후임자까지 소환하며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규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연극계에서 성폭력이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연극계의 대표적 연출가인 이윤택 씨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윤택 씨는 반성하는 의미로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여 년 전 연극 5구의 지방공연 때 겪은 일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연출가가 숙소였던 여관방에서 자신을 호출해 안마를 요구했고 성적인 행위까지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연출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구라는 연극명과 그는 내가 속한 세상의 왕이었다는 표현으로 이윤택 씨를 암시했습니다. 기자가 만난 한 여성 연극인은 이 씨의 성폭력은 연극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뛰쳐나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다 알고 있죠, 솔직히. 파장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도 있고. 이 씨가 2015년 이후 국립극단의 작품 연출에서 배제됐던 이유도 성폭력과 관련됐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극단의 한 직원이 이 씨에게 성폭력을 당하자 이 씨와의 협업을 중단하는 선에서 덮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오늘 활동 중인 극단을 통해 반성하는 의미에서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연출 중인 연극 수업도 공연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자기의 커리어나 이런 걸 걸고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죠. 김 대표의 폭로 이후 연극계에선 SNS를 통해 미투 선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부장검사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를 추가로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부하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 김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측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 부장검사는 과거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검사를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그제 성추행 조사단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검사가 직접 조사단에 이런 사실을 알리며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조사단은 그러나 최근 김 부장검사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추가 제보를 입수함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제주에서 20대 여성 관광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 공개 수배됐던 한정민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추정되는데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 기자입니다. 한정민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후 3시쯤.
충남 천안의 한 모텔 주인이 화장실에 숨져 있는 한 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퇴실을 안 하니까 방을 가서 두드려 보니까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열어보니까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난 10일 게스트하우스 관리자 한 씨가 피해 여성의 차를 타고 편의점에 다녀온 행적을 이미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씨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바로 연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전화 통화에서 게스트하우스로 곧 돌아가겠다고 말해 밤까지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한 씨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한 씨가 제주를 떠난 지 하루 뒤에야 피해 여성의 시신이 게스트하우스 근처에서 발견됐고 공개수배 하루가 지나 용의자 한 씨도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폐업 신고했습니다. JIBS 박지현입니다. 평창 스튜디오에서 올림픽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 첫 승을 노리며 단단히 각오를 다졌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일본에 4-1로 아쉽게 졌습니다. 역사적인 첫 골을 터뜨리며 역전을 꿈꿨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한일전을 앞두고 골리 신소정은 입을 굳게 다물며 의지를 다졌고 주장 박종환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선전을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섰지만 초반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1분 7초 만에 실점했고 우리 선수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한 골을 허용했습니다. 단일팀의 올림픽 첫 골은 2피리어드에서 터졌습니다. 미국 출신 귀하 선수인 휘수 그리핀이 박윤정의 패스를 받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휘수 그리핀의 역사적인 골에 머리 감독과 박철호 북한 감독은 나란히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으며 투혼을 불사른 신소정은 눈부신 선방으로 골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동점골은 터지지 않았고 종료 8분을 남기고 쐐기골을 내준 뒤 추격을 위해 골리를 빼는 강수를 뒀다가 한 골을 더 허용했습니다. We're just going to tell them how proud we are of them, and then hopefully we get to see Japan one more time, and then we'll win that game. 우리 선수들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조금 동점 찬스를 팀원들한테 줬었을 텐데 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서 일본은 1998년 나가노 대회 이후 13경기 만에 올림픽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일전 역사적 첫 승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단일팀은 남은 두 차례 순위 결정전에서 첫 승리를 노립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썰매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노리는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드디어 내일 출격합니다. 초반 5개 커브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희진 기자가 트랙을 살펴봤습니다. 평창 슬라이딩 센터의 마의 구간으로 꼽히는 9번 커브는 이번에 루지 황제 펠릭스 로후의 올림픽 3연패를 좌절시킬 정도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윤성빈의 경우는 다릅니다. 외국 선수들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주행을 통해 9번 커브 공략법을 숙달했고 이는 두 차례 연습 주행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용 대표팀 감독은 9번 커브보다는 초반 5번 커브까지의 주행이 승부를 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창 트랙은 초반부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커브 사이의 간격이 짧고 회전 각도도 커서 섬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초반 5개 커브를 매끄럽게 통과해야 이후 가속도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데다 트랙 길이도 3개에서 두 번째로 짧아 후반에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습니다. 초반 주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틀 동안 총 4차례 주행으로 순위를 가리는데 윤성빈은 내일 1, 2차 레이스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첫날 만족할 만한 시합을 하면은 두 번째 날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썰매의 새 역사를 향한 윤성빈의 질주가 내일 오전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어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아시아 최초로 메달을 따낸 김민석 선수의 공식 시상식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자신의 첫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김민석 선수는
팀 추월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다짐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아시아 빙속 역사를 새로 쓴 김민석이 당당한 모습으로 시상대에 섰습니다. 김민석은 환한 미소와 함께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고 빙속 최강국 네덜란드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나란히 개양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고 일어나서도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3등을 했다는 게 이렇게 막상 메달을 보게 되니까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난해 삿포로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오르는 등 일찌감치 제2의 이승훈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던 김민석은 올림픽을 앞두고 이승훈과 함께 훈련하며 노하우를 배우고 장거리 스타 출신인 네덜란드 밥 대용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기량이 급성장했습니다. 김민석은 오는 일요일부터 열리는 팀 추월에도 출전하는데 팀 추월은 4년 전 소치 올림픽에서 우리가 은메달을 따냈던 전략 종목입니다. 이승훈과 김민석, 정재원이 나서는 우리 팀은 석 달 전 월드컵 1차 대회 우승을 차지하기도 한 만큼 최강 네덜란드에 맞서 금메달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선수가 밥도 계속 같이 먹고 방에서도 같이 지낼 정도로 합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승훈을 이을 차세대 주역으로 확실하게 떠오른 19살 김민석이 또 한 번의 고교생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어제 쇼트트랙 결승에서 최민정 선수가 2위로 들어왔지만 상대를 밀었다는 판정으로 실격돼 온 국민이 안타까운 심정이었죠. 이번 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 판정이 더 엄격해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유병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최민정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비디오 판독 끝에 심판진은 최민정의 실격을 선언합니다. 한 바퀴 반을 남기고 3위에 있던 최민정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킴부탱을 제쳤는데 심판진은 이 과정을 반칙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킴부탱도 오른팔로 최민정을 밀었습니다. 쇼트트랙에서 몸싸움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최민정과 킴부탱에게 내려진 판정이 엇갈린 겁니다. 진로 방해 여부가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 쇼트트랙은 추월 과정에서 손을 쓰면 곧바로 반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심판진은 최민정의 왼팔이 킴부탱의 무릎을 건드린 걸로 판단했습니다.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안쪽인 선수가 살짝이라도 삐끗하거나 부딪히게 되면 페널티를 무조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손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본다고.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판정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나쁜 손으로 유명한 판커신을 비롯해 지금까지 무려 4명의 중국 선수들이 실격됐습니다. 최민정과 김선태 감독은 아쉬움 속에 판정을 받아들였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킴부탱의 SNS에 악성 댓글 쏟아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피겨 페어의 렴데오 김주식조가 올림픽 데뷔전에서 개인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고난도의 회전 점프를 포함해 수준 높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특히 렴대옥 선수의 톡톡 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성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렴대옥 김주식. 렴대옥 김주식조가 음반에 서자 북한 응원단이 한껏 목청을 높입니다. 뜨거운 응원 속에 렴대옥 김주식조는 실력을 100% 발휘했습니다. 파트너를 던져 다시 받는 트위스트 리프트 등 고난도 기술을 깔끔하게 성공했고 역동적인 데스 스파이럴로 연기를 마무리한 뒤 만족스러운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 관중은 인형 선물을 음반에 던지며 환호했고 북한 응원단도 열광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개인 최고점인 69.40점으로 11위에 올라 프리스케이팅 진출을 확정한 순간 염대욱은 소리까지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19살 염대욱은 기량 못지않게 재치 있는 말솜씨까지 보였습니다. 인기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모든 팀이 병신들이 사랑해주니까 내가 그렇게 덧보이는 거지. 내가 미인은 아닙니다. 우리 짝배가 나를 이렇게 덧보이기 뒤에서 다 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저기서 말했는데.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한 번 더 말하라니까. 우리 관중의 응원에는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한 핏줄을 나눈 인민이란 걸 다시 느꼈습니다. 명대호 김주식과 함께 훈련하며 우정을 쌓은 한국의 강감찬 김기훈조는 아쉽게 22위에 그쳐 탈락했습니다. 프리스케이팅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됐지만 김기훈과 강감찬에겐 북한 선수들과 우정을 나누고 흥이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날린 뜻깊은 올림픽 무대가 됐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스노보드 황제죠. 미국의 숀 화이트가 8년 만에 통산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기술을 선보이며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숀 화이트는 2차 시기까지 소치 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인 일본의 히라노 아유무에게 한 점 뒤져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남은 기회는 마지막 3차 시기 한 번뿐. 산전 수전 다 겪은 보드 황제는 모험을 걸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평창의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최고 난이도이자 자신의 주무기인 1440도, 즉 4회전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한 뒤 두 번째 점프에서도 네 바퀴를 도는 요기를 선보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점프에선 1260도 회전을 빼어나게 해냈습니다. 거의 완벽한 연기를 선보인 숀 화이트는 고글을 벗으며 환호했고 올림픽 사상 최고점인 97.75점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히라노를 2.5점 제친 화이트는 무릎을 꿇은 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소치 대회 때 4위에 머문 아쉬움을 풀며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에 이어 세 번째로 올림픽 시상대 맨 위에 섰습니다. So we just kept spinning laps around the mountain, taking the chairlift, saying hi to some of the border cross riders and things. I'm just so happy. Yeah, I'm happy about the gold medal. This is my third gold medal at my fourth Olympics. 8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한 숀 화이트는 최고의 무대 올림픽에서 떠오르는 신성대를 모두 따돌리고 진정한 스노우보드의 황제임을 증명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GM의 철수와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GM은 최소 5천억 원의 유상 증자와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부실 경영 책임부터 밝히고 본사의 신차종 생산 같은 성의 있는 조치를 약속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적 자금 투입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오는 5월 말 폐쇄를 통보받은 한국 GM 군산공장. 이른 아침부터 창원과 부평 공장에서 버스를 타고 온 한국 GM 노조원들이 속속 합류합니다. 약 2천 명이 위기감 속에 카잼 사장 퇴진과 총파업을 예고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군산이지만 내일은 어느 공장이 될지 모릅니다. GM 자본의 농락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GM 미국 본사는 사전 계획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 직전 군산공장 폐쇄 카드를 던져 한국에서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는 압박 효과를 높였다는 겁니다. 정부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적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군산공장 철폐는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위기는 더 가중돼서 한국 GM의 회생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논란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국 GM의 부실 책임을 밝히기 위한 실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자금 지원을 전제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역 민심을 의식한 정치권도 군산의 특별 고용 재난 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적 자금 투입을 위한 조건과 명분입니다. 무엇보다 GM 측의 장기적 신규 투자와 신차종 도입 약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 사업장 유지가 절박하지 않은 GM이 지원이 없다면 자사 이익 중심으로 행동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GM이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개정 협상 중인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공정무역을 주제로 한 미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소식이라며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언급합니다. GM Korea Company announced today that it will cease production and close its Gunsan plant
in May of 2018 and they're going to move back to Detroit. You don't hear these things except for the fact that Trump became president. 정작 GM 발표에는 없는 한국 공장의 미국 본토 이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힌 지난해 1월 대통령 당선 소감을 상기시킨 겁니다. 이야기 주제는 한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걸로 넘어가더니 급기야 개정협상 중인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말로 번졌습니다. We have a very bad trade deal with Korea. Very, very bad trade deal. It's incompetent that somebody could have made a deal like that. 어제는 한중일을 싸잡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라고 지칭하면서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무역에선 동맹국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거듭된 폭탄 발언은 한국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어제 최순실 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 씨 회사에 보낸 용역 대금뿐만 아니라 명마 3마리를 구입한 비용 36억여 원도 삼성이 걷는 뇌물로 봤습니다. 반면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말 구입비에 대한 판단이 달라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인데 이에 대한 판단이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어제 최순실 씨 재판부는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며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사용권과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받은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시도 등 말 3마리의 서류상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지만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최 씨 측이 말 처분권까지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용역대금 36억 원에 말 구입비를 더해 72억여 원을 삼성이 건넨 뇌물로 본 겁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서류상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다며 말 구입비를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말의 배타적 소유권, 배타적 사용권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뇌물액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종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고요.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은 말 구입비를 제외하고 용역대금 36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데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 부회장 봐주기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지만 말 구입비가 뇌물로 결론나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다시 한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 추석에 비하면 훨씬 짧지요. 그러다 보니 명절 민족 대이동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고향으로 여행지로 그리고 평창으로 떠나는 이들의 표정을 박찬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역은 정오가 지나면서 고향 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표소엔 뒤늦게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마다 가족에게 줄 선물이 담겨 쓸 여행 가방과 쇼핑백을 끌고 들며 서둘러 기차에 오릅니다. 되게 설레고 또 고향 가면 안만 해도 좀 푸근한 편안한 기분이 들죠. 이번 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기간이 겹쳤습니다. 연휴를 이용해 평창행 기차에 몸을 싣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설 연휴 시작된 오늘 이제 구경하러 가고요. 대한민국도 응원하고 이제 설 연휴에 부모님도 뵙고 그래서 뭐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은 명절마다 늘어나는 해외여행객으로 북적였습니다. 긴 줄을 서야 하지만 모처럼의 해외 나들이에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감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여행을 좀 처음 가봐서 아주 굉장히 설레고 들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공사는 오늘부터 닷새간 94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는 오전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17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데 귀성길은 내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 당일 오후가 가장 막힐 걸로 도로공사는 예측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는 사람들이 많지만 컨테이너 임시가옥이나 대피소에서 지내는 포항 지진 이재민들은 더 쓸쓸하고 서글픈 설을 맞고 있습니다. TBC 이종훈 기자입니다. 이삿짐 직원들이 대형 냉장고를 차에서 내려 새 집으로 옮깁니다. 크고 작은 가재 도구도 옮겨져 방 한쪽에 쌓입니다. 수십 년 살던 정든 집이 부서져 주거용 컨테이너로 이사 왔는데 낯선 집과 주변 환경에 눈물만 나옵니다. 눈물이 나네. 와서 보니 집을 보니까 여기서는 잘 해준다고 해줬는데 그냥 너무 작고. 며칠 전 새 집으로 이사 온 김후불 할머니도 설 명절 준비에 바빴을 예년에 비해 설 분위기도 나지 않고 그저 쓸쓸하고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특히 바로 옆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지진 같은 진동이 전해져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휴, 마음에 안 된 좀 허전한 뭐 눈물 다 슬픈 마음도 들고 뭐. 흥해 실내 체육관에서 지내는 400여 명의 이재민들도 살던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설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저 설날 아침 합동 차례를 지내는 것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랠 생각입니다. 거의 집안들 올라가는 거 거의 다 못 오더라고. 거의 다 우리만 자신들이어서. 지진으로 살던 집을 잃은 포항 이재민들에게 다가오는 설이 더욱 허전하고 서글프기만 합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광판이 넘어져 7명이 다쳤고 평창올림픽 일부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지원 최경식 기자입니다. 야외 공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연을 즐깁니다. 잠시 뒤 무대 뒤에 있던 대형 전광판이 강풍을 못 이기고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들어 전광판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오후 2시 55분쯤 강릉시 임당동 문화올림픽 야외 공연장에서 강풍으로 대형 전광판이 넘어지며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넘어가니까 당황하셔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다 깔리시고. 오늘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 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강릉의 경우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었습니다. 경포 달빛 호수 공영 무대 조형물이 쓰러지고 주택 지붕이 파손되는가 하면 가게 간판이 날아가는 등 30여 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올림픽 경기와 행사에도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여자 알파인 슬라롬 스키 등 3개 종목의 경기가 연기된 것을 비롯해 관동 하키센터에 설치된 베뉴 미디어 센터의 운영이 중단되고 경기장 주변 임시 시설물들도 철거됐습니다. 영동 지역 6개 시군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내일 새벽 해제될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 군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지난 2013년 국방부 조사가 부실했던 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수상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포착됐습니다. 당시 진상조사 책임자와 국방부 수뇌부가 머리를 맞댄 협의체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에 김관진 당시 장관은 엄정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라. 다 밝혀라. 하지만 이 약속과 달리 당시 조사본부 수뇌부가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일종의 대응 TF를 가동했다고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밝혔습니다. 대응 TF에는 백낙종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정책실장, 법무관리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추정되는 역할은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장관의 지시사항을 받아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조율할 것인지 김관진 장관과 수사팀을 연결하는 고리이기도 했고요. 2013년 수사를 재조사 중인 국방부 TF도 대선 개입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을 상대로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련자들은 SBS의 확인 취재에 협의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일상적인 회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 재조사의 초점은 김관진 전 장관 관련성 여부에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올림픽 빙속여제 이상화의 강력한 라이벌인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가 스피드스케이팅 1000m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는 18일 500m에서 이상화 선수와 불꽃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한 달 전 엉덩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고다이라 나오의 몸 상태는 변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 200m를 가장 빠른 17초 67에 주파했고 이후 400m를 26초대에 통과하며 1위를 지켰습니다. 800m를 넘어서는 마지막 코너에서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1분 13초 82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세계 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지난해 강릉 세계선수권 때보다 0.61초나 빠른 기록을 작성하며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1000m에서 건재를 과시한 고다이라는 오는 18일 500m에서 3회 연속 우승의 위협을 노리는 이상화와 불꽃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소치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2관왕 네덜란드의 요린 테르모르스가 1분 13초 56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년 전 소치올림픽 쇼트트랙에서 2관왕을 차지했던 박승희는 스피드로 종목을 바꿔 세 번째 올림픽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 선수 역대 최다인 여섯 번째 올림픽 메달에 도전했지만 막판 체력이 떨어지며 16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진기록이 나왔습니다. 한 선수가 6초 사이에 무려 두 골을 터뜨렸습니다. 올림픽 화제 최재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1대0으로 앞선 2피리어드 막판. 미국의 조셀린 라무르 데이비슨이 러시아 골리에 맞고 나온 퍽을 재치 있게 밀어넣어 골망을 가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페이스오프에서 데이비슨은 상대 퍽을 가로챈 뒤 치고 들어가 절묘한 백핸드 슛으로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첫 골을 넣고 난 뒤 불과 6초 만이었습니다. 올림픽 최단 시간 최다 골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스카 유토가 첫 점프에서 착지에 실패하면서 슬로프 위로 쓰러집니다. 고글이 벗겨질 정도의 큰 충격으로 슬로프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일본 대표팀은 큰 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유지 여자 싱글 4차 주행에서도 미국의 에밀리 스위니가 곡선 구간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벽에 부딪힌 뒤 썰매에서 위탈하게 됐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실내 코트가 아니라 평창의 설원에서 스노우발리볼을 즐겼습니다. 눈 위에서 하는 배구 스노우발리볼은 2026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 진입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개폐회장 근처 특설경기장에 배구여제 김연경이 등장합니다. 스노우발리볼을 알리기 위해 평창에 모인 전세계 배구 스타들. 손을 뻗어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시원한 스파이크로 관중을 사로잡습니다. 때론 눈밭에 꽈당 넘어지기도 합니다. 비치발리볼은 비키니 차림에 맨발로 경기하지만 스노우발리볼 선수들은 긴 바지를 입고 축구화를 신습니다. 눈 위에서 하는 이제 배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나 이런 면에서도 괜찮았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노우발리볼이 생소한 관중도 추위를 잊은 채 경기에 푹 빠졌습니다. 추운 데서 하는 건 처음 봐가지고 색다르고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미끄러운 눈밭이라는 변수는 스노우발리볼만의 묘미인데요. 이색 스포츠를 넘어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은 내년까지 다양한 시범 경기를 통해 경기 규칙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역사적인 올림픽 첫 골 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하버드대 출신의 귀화 선수 히수 그리핀입니다. 오늘 말썽이었던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만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후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는 깨끗해지겠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내내 큰 추위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내일까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올림픽이 한창인 평창 산악 지역도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설 당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연휴 후반에는 아침 공기가 약간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당분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제주 지역으로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벌써부터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향 가는 길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